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청주대 경영학과 88학번 모임인 참 친구들, 참호의 친구들과 함께한 1일 부산 여행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 속 친구들인데요. 원래는 멤버가 14명인데 두 친구가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해 12명의 친구들이 함께 여행하게 되었네요. 다음 여행엔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참호회의 부산 여행 시작합니다. 부산까지는 KTX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경기도와 청주의 산지에 있어서 일부는 오송역에서 합류, 일부는 열차 안에서 합류, 또 일부는 부산역에서 합류하기로 했고요. 저는 청주가 집이라서 오송역까지 열차를 이용하기로 했죠. KTX 오송역 7시 51분에 출발해서 1시간 50분이 소요가 되어 부산역엔 9시 40분에 도착 예정이네요. 세상 참 좋아졌네요. 부산 여행을 마치고 저녁 6시 40분에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저녁 8시 58분에 다시 오송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송역에서 약 1시간 대기하다가 충북선으로 충주에 밤 11시 8분에 도착하면 오늘의 즐거울 여행이 마무리되겠네요. 새벽 6시 충주역에 도착했고요. 이 이른 새벽에 불이 훤하네요.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이제 플랫폼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천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기차가 서서히 멈추고 10수년 만에 타보는 기차인데 엄청 쾌적해졌네요. 오송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KTX가 들어오고 있어요. 드디어 부산역 도착했고요. 부산 스테이션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부산 역내 배합실인데요. 한 바퀴 휙 둘러보는 중이에요. 양지 고속관광, 우리가 투어할 곳으로 안내해줄 관광버스입니다. 투어버스에 드디어 탑승했고요. 제 대학 동기생들입니다. 다들 잘생겼죠? 가까이서 보면 더 잘생겼어요. 우리 친절 미녀 가이드가 오늘 투어 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일정,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대기 중이고요. 일반 케빈 에어크루즈보다 투명 케빈 크리스탈 크루즈가 5,000원 더 비싼데요. 투명 케빈은 발바닥 아래로 바다가 훤히 보인답니다.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중인데요. 요 두 사람, 자칫 삼촌과 조카로 보여질 수 있는 두 사람, 둘 다 제 친구입니다. 울렁울렁은 하더라. 그럴 수 있지. 도시. 근데 그것도 몇 번 타니까 괜찮은데. 경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왼쪽에 지금 하얗게 저기 돼 있는 게 있죠. 담벼락. 네. 저기가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나중에 가시는 거. 보이시죠? 흰색으로. 거기 벽화 같은 거 그려 있고 거기 아니고 거기는 감창마을은 이쪽이고요. 저기도 피난민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지역인데 그냥 변호인 촬영지. 네,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네, 저는 이제 돌아가신 김영애 선생님의 집도 있으시죠. 그분이 부산 출신이지만 그래서 용기를 되게 감칠맛나게 부산 사투리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 김영애. 어디서 오셨어요? 정우 각지. 골고리. 서울, 청주, 천안, 안양. 네, 동산모. 친구인이세요? 동호회 뭐 이런 곳. 아, 대학교. 학교 친구들. 아, 학교 친구들이세요? 우와. 저기 내가 실컷 못해. 저 이 학교에 뭐. 양식. 양식 하는 것 같은데. 미역이나. 여기요? 딱 가까운 데서? 근데 진짜 송도가 옛날에는 물이 걸어와서 사람들이 농사를 안 왔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10년 전에 정비를 해가지고 분양이 좀 깨끗해졌어요. 맞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왔었는데. 아, 오셨어요? 저기 해수욕장이 이름이 송도 해수욕장. 광안리는 여기 아니죠? 예, 광안리는 저기로. 저기 반대편에 저 건너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기차역 안 가시고 나중에 일, 예, 일, 1박 한 사람도 있고 빠지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아까 궁금했던 거 있었잖아. 이게 또 택시 말고 개인적으로 내려와서 이 버스에서 투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지. 네, 맞아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비용은 공원 또 빠지겠지. 그, 내가 봤을 때 3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1인당? 회사에 투어 상품이 여러 개 있던데 뭐 부산 야경 투어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해서 고르셔서 주말에 오시면 돼요. 그 시티 투어 버스 탄대. 그러면 검색할 때 시티 투어 버스? 아니, 부산? 그 부산역에서 시티 버스 타는 데 있어. 명함을 넣어주세요. 이 친구한테. 명함 여신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네. 번호. 블랙? 아니, 난. 네, 네. 지금 저게 출렁다리 만드는 거예요. 이어놨죠. 아직까지는 저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저거 사과하면 날 것 같아, 근데. 어디서? 저거 집라인, 뭐 또. 어디 성간 한번 사고 한번 터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또 안전불감증 뭐. 아, 오늘은 그게 단단하다고. 너도라도 막. 아, 바람 한번 안 불어서 괜찮네. 바람 불면 눈 한번 나갔죠? 심할 거 아니야. 눈 안 하고 있구나. 눈 안 왔지. 그냥 멀리 보는 거 아니야. 여긴 눈 잘 안 와. 눈이야. 눈은 언제 오냐면요. 눈 오면 아장나요. 3월 달에 와요. 아니 보통 다 그래. 네. 거의 겨울 끝날 때쯤 눈이 많이 오더라고. 눈이 딱 한 번 오거든요. 1년에 3월에. 네. 그리고 눈이 안 쌓여요. 금방 녹잖아. 이렇게 날씨가 좋고. 여긴 눈 오면 큰일 나. 다 집들이 막.
고바위가 심해가지고 엄청 여기는 부산이 왜 고바위가 돼요? 아, 그래서 언덕 위에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길도 막 되게 우퉁불퉁하고. 그 윤창호 사고 난 데도 여기죠? 어디야? 아 맞아요. 네. 네. 해운대 쪽에. 여기도 걷게끔 이렇게 그렇죠. 울릉도 가니까 해안도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울릉도뿐만 아니라 저기 동해안도 그렇고 다 제주도가도 있고 다 있어. 많이 해놨네. 울릉도는 한번 가볼만 한데 충분히. 울릉도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그죠? 정치는 거야? 계속해야지. 어쨌든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나중에 유람선 타실 거예요? 유람선이요? 일단 여기 물어보고요. 네. 우리 유람선하고 진짜 뭐 단우비 열차라고 그냥 세종대 이렇게 역광이다 보니까 꺼먹게나 봐요. 사진이 자리 바꿔서 안전 못하겠네. 네? 그건 이제 이거 원래 못 바꾸게 돼 있는 거 꼬마 기차 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중간에 이제 내리셔서 복사진 중대 보러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 이 케이블 컨지를 느끼게 좀 찍어 그냥 잠깐만 됐어. 두 번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 여기서 열려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고 못 움직여 하는데 우리는 워낙 잘 나갔다 그게 뭐든지 여기 CCTV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없나? CCTV도 왜? 아니 요즘 야 연인들이 오면 그거라고 참 저 배들은 왜 항상 서 있어요? 바다 올 때마다 궁금한 것들이 뭐 조업하는 것들 아니면 뭐 저기 들어갈 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물건 빼고 뭐 이럴 때 보내시오. 그 그 길 저거 저 무슨 뭐라 그래 조선사 저걸 도선사 저거를 하나 저걸 여기 있는 배를 거기까지 끌어다 주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건데 그게 도선사인데 그 사람 그 사람 애들이 수익이 엄청나더래. 엄청 좋대. 그것도 직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리를 잘하는 거예요. 바닥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서 있으면은 걔네들이 거기만 한국까지 들어갔다 왔다가 날씨는 좋다, 야. 일본 안 가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 거야. 맞아요? 부산이요? 부산은 원래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오시던데. 뭐, 부산이 네. 딱히 뭐, 아니, 물론 이것저것 네. 있는데 뭐가 네. 요즘에 뭐 핫한 데가 있어요? 핫한데요? 먹거리 핫한데? 메뉴. 부산이 그 달인 맛집이 많더라. 나는 옛날에는 저거 있잖아. 그 뭐지? 그, 저 국밥, 돼지국밥. 네. 그냥 돼지국밥 원래 그게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 밀면. 밀면. 근데 돼지국밥은 제가 다른 지역 가서 먹어보니까 거기가 더 맛있어. 아니요, 여기 부산이 제일 맛있어요. 아니 나는 최근에 우리 동네 밀면집 한번 가본 적 있는데. 동네 밀면? 우리 동네 거기. 그러니까 한 번에 거기 있어. 밀면이라고? 여기서 먹는 거보다 더 맛있더라. 조미료 맛이 아니야. 아마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연관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먹는 것보다 밀면이 있었다고 3번에? 아, 3번이 아니고 뭐 그 예술회관인가? 그거 근방에 여기 그냥 제가 다른 거 모르겠고 이제 가이드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강원도 음식은 맛없던데요. 강원도는 네, 강원도는 뭐 딱히 감자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간이 아니더라고요. 아, 음식은 아니야, 전라도 음식이 진짜 가장 최고고 반찬도 그러고 전라도 음식이 정말 그 거기는 좀 거짓말 뻥쳐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어. 거의 그런 수준이야. 저게 VR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 그거네. 네, 저거를 안경 쓰고 저렇게 타거든요.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바다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절대 아니, 이거 충분해. 아니, 이거를 내리려고 그랬다니. 이게 뭐가 무섭다고, 아저씨야. 고개 누지가 안 내리고. 아니, 근데 적응됐어. 이제 내리자고 바로 가면 되는 거야? 내려서 산책하고 여기 3층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고, 그러고 건너가셔서 아까 그 구름다리를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송도 스카이파크 스퀘어 광장입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친구들 포토타임 준비 중이고요. 파크 스퀘어 광장 주변으로 7m 크기의 공룡 조형물들이 있네요. 얘는 이름이 이구아노돈인데요. 아들일지 딸일지 성별은 모르겠으나 혀를 깨문 듯한 바위를 업고 있네요. 이구아노돈. 그 옆에는 벨로키랍토르 라는 공룡인데요. 별칭이 엘센 도둑이라네요.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요. 딱 봐도 기린의 조상쯤 돼 보이죠? 목이 아주 길쭉한 것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얘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빨 아주 날카롭고 이빨에 피 좀 묻혀 있고 딱 봐도 옆으로 딱 봐도 성질 더러워 보이죠.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얘는 파라사우 롤로푸스라고 그래요.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좀 순해 보이죠? 비주얼이 염소랑 아주 가깝게 생겼고요. 파라사우 롤로푸스. 얘는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한답니다. 얘도 성격이 좀 온순하진 않게 생겼죠. 이빨에 피 좀 묻혀 있는 게. 근데 어쩐지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와 있는 게 앞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 것만 같죠. 카르노타우루스. 얘는 코뿔소 같기도 하고 트리케라톱스라는 녀석인데요. 뿔도 있고 풀을 뜯고 있네요. 초식성 공룡인가? 성질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파크스퀘어 광장을 지나 서북쪽으로 가면 치유의 숲길, 암람공원이 있는데요. 피톤치드가 쫙쫙 뿜어져 나올 듯한 소나무 숲입니다. 멋진 소나무들이 아주
가득하답니다. 피펀치도 좀 받을 겸 몸과 마음 힐링도 좀 할 겸 해서 소나무 숲을 몇 바퀴 공중회전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겠죠. 남공원을 걷다 보니 온갖 사람들과 안면을 트고 지내는 듯한 한 무리의 고양이들을 만났는데 이 녀석들이 저하고는 안면트기를 원치 않는 듯 싶네요. 쌩까고요. 그래서 저도 존심이 있지 해서 그냥 냅뒀는데 역시 부산 고양이들이라 그런지 성별은 모르겠으나 다들 요렇게 이쁘고 잘생겼네요. 검은 고양이 호수 있어 보이고요. 왼쪽 노란 고양이 아주 이쁘게 생겼고요. 오른쪽 하얀 고양이 아주 요염하네요. 여기는 송도 스카이파크의 3층입니다. 스카이 하버 전망대라고 하고요.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 조망이 아주 일품입니다. 날씨가 맑고 쾌청하면 저 멀리로 무슨 섬이죠?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마도 섬, 아 맞죠, 대마도 섬. 대마도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송도 스카이파크 관광을 마치고 송도 베이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케이블카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근처에 있는 스카이워크 송도 구름 산책로를 걸으러 왔어요. 스카이워크를 잽싸게 걸어가는 중인데요. 끝에 다다라 수많은 갈매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다 보니 끊임없이 노래 하나가 떠오르네요. 누구의 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쪽에 제가 노래를 좀 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전혀 나를 잊었나. 좀 음치인가요? 제가 어디 가서 음치라는 소리는 안 듣는데 아무튼 또 하나 갈매기의 꿈이라는 문학작품이 떠오르네요. 제목만 생각날 뿐
작가와 내용이 떠오르질 않아 네이버를 검색해봤죠. 주산백과의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갈매기의 꿈, 원제목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건이고요. 미국의 소설가 리차드 바크, 리차드 바크가 1970년에 발표한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한 우화소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나단 리빙스턴은 주인공 갈매기의 이름이고요. 시걸, 시걸은 갈매기라는 뜻인데요. S-E-A-G-U-L-L, 시걸. 미국식으로 갈매기, 특히 바다 갈매기라는 뜻 외에 통조림한 치킨, 통조림한 치킨이라는 뜻도 있고, 특이하게 함대가 입항하기를 기다리는 아내 또는 애인이라는 뜻도 있네요. 함대가 입항하기를 기다리는 아내 또는 애인이라. 함대가 입항하기를 기다리는 아내 또는 애인을 연상하며 갈매기를 보니 갈매기도 아닌 제 가슴이 아련해지는 게 좀 심란해지기도 하네요. 어쩐지 배가 떠날 때마다 배꼬리를 계속 쫓아오며 띠룩띠룩 그렇게 서럽게 울어들더라니. 결국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그런 애절한 사연에 새우깡 하나로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가만 있어봐. 주상갈매기의 가사가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이전인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보았던 순이 순이야, 파도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지금은 그 어디서 내 모습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보았던 순이 순이야, 그리움이 물결치면 오늘도 못 잊어 네 이름 부르는데.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영전영 나를 잊었나. 이건데, 아 그럼 이 노래 속의 부산갈매기 순이는 원양어선 타고 멀리 나간 남편이나 애인을 기다리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지친 나머지 남편이나 애인에게 어디로 간다 만다 헤어지자 어쩌자 얘기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거네. 이런 나쁜 엑스. 그래서 원양어선에서 돌아온 남편 또는 애인이 그렇게 소식 끊긴 순이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스토리를 담은 노래구나. 그랬었군. 부산갈매기 순이는 결국 포항갈매기나 울산갈매기 아님 통영갈매기 순이가 되어 있겠네. 아님 더 멀리 강릉이나 속초갈매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래나. 암튼 그렇다 치고 주산각도에 나오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하는 갈매기이다. 멋지게 날기를 꿈꾸는 조나단은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을 위해 고단한 비상을 꿈꾼다. 조나단이 이러한 행동은 갈매기 사회의 오랜 관습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져 다른 갈매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고 끝내 그 무리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동료들의 배척과 자신이 한계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 완전한 비행수를 터득한 조나단은 마침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초현실적인 공간으로까지 날아올라 꿈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조나단은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동료 갈매기들을 초월의 경지에 부달하는 길로 이끈다. 이 작품은 자유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그린 감동적인 내용의 소설이다.
특히 다른 갈매기들이 떠돌림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갈매기들이 인상적인 모습에서 자기 완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삶의 진리를 일깨우며 우리 인간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멀리 앞날을 내다보며 저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감동적이기는 하죠. 그럼 아까 부산 갈매기의 순이 버전 말고 조나단 리빙스턴을 상상하며 잠시 후 초 슬로우 모션으로 갈매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건 처음인데 날개짓이 진짜 너무 멋지죠? 오로지 새우깡 각템을 위한 비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근데 화면을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다리가 하나 없는 갈매기가 눈에 띄는데 이거 참. 쟤는 부산 갈매기 순이 갈매기일까? 아니면 함대가 입항하기를 기다리는 아내 또는 애인 갈매기일까? 아님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일까? 장애를 딛고 저렇게 멋진 날개짓을 하는 걸 보면 분명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겠죠? 친구의 사진작품인데 아주 멋진 영상이네요. 오전 투어를 마치고 태종대도 식후경이라고 식사를 하러 왔어요. 메뉴는 태종대 맛집 태종대 짬뽕. 식당이 그리 넓지 않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해물짬뽕을 안주삼아 부산에서 파는 소주란 소주는 종류별로 아주 다 마셨다는. 게다가 참호회 모임사에 이렇게 거나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적은 아주 처음이라는. 그것도 대낮에. 이제 배부르니 배 타야겠죠? 태종대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배 타기 전에 이름표 작성하고요. 배 출발하니 역시나 애인 갈매기, 아내 갈매기 다 따라오며 배웅하고. 요 갈매기들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태종대로 향하는 유람선 주위를 빙빙 돌며 떠나는 이들을 마치 원양 어선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애인을 떠나보내는 듯한, 떠나보내는 듯한 아쉬운 마음 가득한 눈짓과 발짓으로 배웅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만 보니 얘네 갈매기들 완전 농심 직원들이네요. 아님 농심 알바로 뛰는 거든지. 이런 추세라면 농심 새우깡 생산량의 절반은 얘들이 소비하겠는데요. 아니지, 얘들이 돈을 내는 건 아니니 얘들이 소비하는 건 아닐 테고요. 사람들이 새우깡을 사도록 유인만 하는 것이니까 얘들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농심 참 대단하죠? 새, 그 중에서도 갈매기, 그 부산 갈매기를 다 알바, 삐끼 직원으로 쓰고요. 참 농심 대단합니다. 암튼 이렇든 저렇든 관광객들이 좋으면 그걸로 되었죠 뭐. 관광객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삐끼 직원 알바 잘둔 농심 보기 좋은 그죠? 이제 태종대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바닷속 어딘가에 신라 태종무열왕의 영이 있을까요? 바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멋진 태종대의 모습 감상하시죠.
태종대의 끝자락쯤 되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여타 농심 알바 갈매기와는 다른 나름 포스가 장난 아닌 갈매기 한 마리가 비상하고 있네요. 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으로 인정. 이제 오륙구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기점에서 폐항을 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추워서 바닷바람이 아주 차가워서 이렇게 안에서 인나무가 계시지만 가판이라고 해야 되나? 가판에도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에스키모인 차림으로 있는 분들도 많고요. 바닷바람이 아주 차가웠어요. 그래서 점심 때 짬뽕과 함께 먹은 많은 양의 술들이 아주 바뀌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뭐 하세요? 흰여울 문화마을이 해변 풍경입니다. 조 아래 자갈밭, 간이 해산물 판매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소주 간단 한잔하기 딱 좋아 보이죠? 역시나 소주 한잔하기 딱 좋은 안주거리 천국이네요. 그래서 한잔 중입니다. 지금 시간 3시 정도 되는데요. 지금이 낮술 2차째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소주 대선을 마시는 중이고요. 멋진 친구들 아주 건배입니다. 여기는 자갈치 시장인데요.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이고 자갈치 시장 하면 회와 꼼장어죠. 우리 친구들 가성비 좋은 식당 찾기 위해 밀당 중이고요. 밀당에 실패를 해서 결국 여행 가이드 여성분이 추천해준 자갈치 시장 주차장 앞에 있는 회센터에 가기로 했어요. 그 식당으로 가는 길에 자갈치 시장의 이모저모 풍경 담아봤고요. 별의별 해산물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죠?
국내산 꼼장어 연탄 구이. 군침이 막 도네요. 충청도 횟집도 보이고, 껍질이 벗겨진 꼼장어가 막 움틀거리고 그러는데요. 곰장어, 꼼장어, 어떤 말이 맞을까요? 산 곰장어. 산꼼장어, 안하고회, 모둠회, 어쩌고저쩌고. 안하고회. 아, 자갈치 시장하면 자갈치 안하고의 전설이라고나 할까? 성인 유머가 하나가 있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 오면 애인끼리 혹은 부부끼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 오면 서로 안하고회를 먹인다고 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총각은 처녀에게, 처녀는 총각에게. 암튼 상대 성 파트너에게 왜 자갈치장에 오면 안하고회를 꼭 먹여야 하나? 그것은 안하고회를 먹고는 밤에 안하고는 못 먹인다는 그런 자갈치 안하고의 전설 때문이랍니다. 자갈치 안하고의 전설. 안하고회를 먹고는 밤에 절대 안하고는 못 베긴다는 전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성인 유머였습니다. 진짜로 자갈치 시장, 소주 안주, 거의 천국이네요. 왠가 소주 안주는 여기 다 모여있네요. 부산으로 장가를 갈까 그랬나. 자갈치 시장의 상인분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정말 열심히 살죠. 우리 서민들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산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고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국회의원님들 일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아까 농심 직원으로, 농심 알바로, 농심 삐끼로 그렇게 그 바람 맞으면서 바다 세찬 비바람 맞으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갈매기들 보셨죠? 그 갈매기들 반값만, 반만 좀 닮아서 열심히 일 좀 하세요. 국회의원입니다. 킹크랩인지 베개인지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충무횟집 246-8563. 아, 결국 여행가이드 여성분이 추천해준 자갈치시장 주차장 앞에 있는
회센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부산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모든 회와 양념 꼼장어를 안주삼아 기울이는 술맛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역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즐거움엔 아주 최고인 듯 싶어요. 친구들, 오래오래 건강해서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보자. 부산역. 이제 즐겁고 아쉬운 부산 투어를 마치고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KTX를 타고 어성역에 도착하는 동안까지 친구들과 남은 아쉬움을 채워야겠습니다.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저와 친구들이 행복충전, 우정충전 1일 부산투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친구분들과 함께 떠나는 우정여행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떠나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